퇴근을 하고 방으로 왔습니다. 약간 브이로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셀피로 찍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느낌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슴이 상처는 왜 났지? 약간 브이로그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책상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책상이 좀 너저분한데 요즘 인센스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인센스가 있고, 저좀 작업할 때 쓰는 마이크. 그리고 이렇게 하나 피워놓고 있습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나네요. 책상에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스티브. 스티브 있고요. 다음에 이것도 좀 제자리에 넣어놔야 되는데, 정리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렌즈가 브이로그 했으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오늘은 캐논에서 최근에 나온 렌즈죠. RF16mm F2.8 렌즈입니다. RF 마운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렌즈들이 다 비싸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16mm, 35mm, 50mm, 85mm까지 게다가 장망원까지 이제 서드파티만 잘 나와주면 선택의 폭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렌즈부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죠? 진짜 작아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딱 처음 봤을 때, 아, 이게 렌즈가 맞나 싶었어요. 무게가 165g, 무지무지하게 가볍습니다. 조리개도 F2.8로 적당히 밝은 조리개입니다. 아무래도 광각 렌즈다 보니까 기존의 RF 보급 라인의 35.8이나 85mm FE 그런 것처럼 많이 밝게는 못한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무게랑 부피를 보면 용서가 되는 그런 스펙입니다. 게다가 가격이 정말 저렴하죠. 16mm 초광각 렌즈가 신품가 40만원 중반대. 기존의 광각 렌즈를 사려면 1635 렌즈가 보통 대부분이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게다가 RF 마운트의 초광각은 네이티브를 제외하고 삼양의 14mm 정도가 끝인데 이 렌즈는 렌즈알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필터를 끼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렌즈는 부담없이 광각 입문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렌즈 리뷰인 만큼 여러분들은 장래를 가장 궁금해 하겠죠? 다른 엄청 디테일한 정보를 패스하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이 렌즈에 대해서 리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해상용 테스트 장비가 막 있는 건 아니라서 본격 실생활 장래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각을 보면 16mm가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안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24mm로 교체해서 화각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24mm랑 비교하니까 아까 16mm가 엄청 넓어 보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광각 렌즈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담기다 보니까 사놓고 잘안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 다시 렌즈를 바꿀게요. 그래서 광각 렌즈를 사놓고 잘안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광각 렌즈 활용에 대한 컨텐츠는 추후에 따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일단 MTF 차트로 보면 최대 야광 기준 중앙부와 주변부는 무난한데 극 주변부는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각 렌즈는 일반적으로 풍경을 찍을 때 F8까지 조여서 찍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였을 때는 중앙부와 극 주변부까지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브이로그를 찍거나 인물을 가운데에 둘 때는 사실 중앙부를 보통 많이 사용해서 가격을 생각하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럼 바로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중앙부는 최대 야광에서도 선명하지만 극 주변부는 확실히 약간 무너지는 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리개를 조이면 장래로 봐도 괜찮은 게딱 보이죠? 자, 그럼 보케의 모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는 F2.8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뒷배경이 흐려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적당하게 흐려진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셀피를 하면 배경과 분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비네팅을 한번 볼까요? 최대 개방에서는 비네팅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리개를 조이면 당연히 사라집니다. 물론 요즘 대부분은 후호정으로 비네팅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는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격이 착하니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왜곡을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초광각 렌즈다 보니까 당연한 왜곡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초광각 단으로 가면은 이 왜곡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진을 찍기 때문에 뭐 왜곡도 나름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정으로 왜곡을 잡기 전과 후를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이제 A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핑 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USM 모터의 LNG급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잘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영상 AF도 사진과 동일하게 무난하게 잘 잡습니다. 다만 엄청 액티브하게 AF를 잡아야 하거나 그런 촬영에서 쓰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게 있다면 이 렌즈는 달렌즈인데 줌이 돼요. 네, 농담이고요. 포커스 브리딩이 조금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줌 땡기는 줄 알았어요. 자, 지금 제 화면에서 한번 이 주변부에 요 커튼을 보시면 되겠다. 요 커튼이 얼마나 가까워진지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거의 이 정도면은 줌인 줌아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40만원 렌즈에 포커스 브리딩을 원하는 자체가 좀 웃긴 거라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렌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직접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 RF 마운트 사용 시에 광각 렌즈에 입문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 첫 번째로는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기존 광각 렌즈들은 가격이 대부분 상당하죠. 보통 광각 렌즈는 가격 때문에 입문이 어렵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광각맛 한번 보기에는 정말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 두 번째로는 사이즈와 무게입니다. 풀프레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카메라로 브이로그를 찍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광각렌즈는 비싸기도 비싸지만 무게가 상당해서 이거를 한 손으로 들고 본인을 찍기에는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반면 이 렌즈는 뭐 따로 셀카봉이나 미니 삼각대가 없어도 뭐 브이로그 쌉 가능한 그런 화각의 무게입니다. 제가 지금 쓰는 바디는 EOS R이지만 아마 더 가벼운 RP에 달면 진짜 가볍긴 하겠네요. 장점 세 번째로는 가격 대비 무난한 화질입니다. 만약에 표준 줌 렌즈의 화질에서 주변부가 무너진다면 이건 좀 큰 단점이긴 하겠지만 광각 렌즈는 대부분 조리개를 조여서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였을 때 이 정도 화질이라면 납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단점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솔직히 가격 대비 모자란 부분을 단점으로 언급해야 좀 납득이 되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앞서 말씀드린 AF의 속도나 화질에서의 성능을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렌즈인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최근에 나온 RF 16mm F2.8 렌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RF 35.8 다음으로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한 그런 렌즈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각이 좀 초광각이다 보니까 사용 빈도는 35.8보다는 조금 덜해도 저처럼 작은 방에서 촬영을 하시거나 브이로그용 렌즈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적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